자, 건축과 문화예술의 사회사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중세 건축에 대해서 주로 성당과 수도원 건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그 내용들이 다 진행이 안 돼서 일부는 지난주에 아마 그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고 이번 주에도 조금 이렇게 그 유인물에 편집을 해놨습니다만 없는 내용은 지난주 거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유럽에 그 집회가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중세 건축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유럽의 집회를 그 먼저 소개한 이유가 뭘까? 아마 우리가 그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그 환전을 해서 저 집회들을 다 간직하고 유럽을 가실 텐데요. 저 집회를 자세히 보신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5프랑서부터 200프랑, 500프랑까지 대부분의 이 집회에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로화가 이제 유럽이 통합되면서 일부 국가는 제외하고 대부분 유로화를 사용하는데요. 저 5유로 그 집회부터 어떤 그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지 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5유로에는 개선문이 들어가 있고 저 아래에는 지난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프랑스 님에 있는 그 뽕드가르 가르교 수도교가 들어가 있죠. 물론 저그 수도교는 프랑스 남부 저 님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있고 혹은 스페인에도 있고 유럽의 그 로마 문명이 포진되어 있는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하튼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로마 건축이 5유로에 들어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보게 되면 성당의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반원형 아치로 되어 있죠. 이런 건축물들을 로마 시대의 건축과 비슷하다. 로마 건축 풍이다 해서 로마 네스크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로마 건축이 들어가 있고 10유로에는 로마 네스크 건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유로, 지금 화면이 좀 바뀌었네. 자, 20유로짜리에 보게 되면은 고딕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1세기, 1000년이 넘으면서 유럽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아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서서히 도시 문명, 상업 문명이 탄생이 되면서 로마네스크 건축이 세워지고 이어서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고딕이 탄생이 되는데 고딕의 창문이 그 나와 있죠. 그 창문을 그 란셋 윈도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날카로운 그것을 의학용어로 란셋이라고 얘기합니다. 뾰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인티드 아치, 첨두 아치라고도 하지만은 그 유럽에서는 오히려 서양에서는 란셋 윈도우라고 사용을 하게 되죠. 반원형 아치에서 우리가 저와 같이 뾰족한 란셋 윈도우로 바뀌는 것이 고딕이다. 오늘 아마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란셋 윈도우 안에는 아주 화려한 이러한 장식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고딕 문명이 싹이 트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뒤바뀌었는데요. 이제 100유로짜리에는, 저기 이제 개선문처럼 이렇게 아치가 들어가 있는데 장식이 되게 화려합니다. 그죠? 그 르네상스가 끝나고, 1600년대 바로크가 오게 되면 앞으로 다루겠지만 그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바로크가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크 건축이 등장하고 500유로에는 철과 유리의 시대.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주가 건축과 미술 근대를 거닐다면서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에서 새롭게 철과 유리로 된 건물이 등장하면서 근대 문을 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500유로에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최근에 지어진 현대 건축물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네스크는 그 천년경서부터 순례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산티아고 캄포스텔라까지 가는 여러
지점에 하루 숙박을 하게 되는 장소에 수도원 건축, 성당 건축이 세워지면서 로마네스크 건축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술래코스는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있지만 큰 그 루트를 따지게 되면 파리에서 출발하는 것, 베들레헴에서 출발하는 것, 제노바에서 출발하는 이렇게 네 개의 루트가 있고, 곳곳에 오늘날 남아있는 세계적인 수도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요 투로라는 그 저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나올 텐데요. 서양 문명을 보게 되면 계략적으로 600년 이후에 이슬람 문명이 그 탄생이 되면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서유럽으로 넘어오게 되죠. 압박스 왕조의 후예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침투하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한 730년경에 투르 전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겨우 이 서유럽이 그 이슬람 문명을 막아내죠. 만약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슬람 문명이 저 파리까지 진군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700년이 조금 넘어서면서 이제 서양 문명이 그 서유럽이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상황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저 투르에도 이제 그 파리를 거쳐서 오를레앙을 거쳐서 뚜루루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루트가 있다. 요 뚜루루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샤르트르 대성당을 할 때 왜 샤르트르 대성당이 술래코스로 자리 잡게 되는지를 언급할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성지가 영국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캔터베리 대성당입니다. 저 캔터베리 대성당을 찾는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이제 증폭이 되면서 이 캔터베리 대성당은 무려 150m가 넘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저 캔터베리 지나서 도보 해협을 건너면은 우리가 모네가 그림을 그렸던 루앙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또 깡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루앙하고 깡은 노르망디 지역인데요. 이 노르망디 지역의 석공들이 대단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지역에서 로마네스크 건축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의 이런 발전 과정을 보면 캄포스탈라로 가는 순례지에 그 새로운 로마네스크 건축이 등장을 하고 또 이 노르만디 지역의 일련의 어떤 그 성립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르망디에서 생성됐던 이 건축의 형식은 바다 건너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영국으로 건너간 이유는 노르망디에서 배출한 위대한 정복자가 있죠. 윌리엄이 영국을 통일하면서 바로 거기에 캔터베리 성당을 대규모로 이제 축조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석공들이 있죠. 뛰어난 석공이 없었다고 한다면 서양의 이 건축, 로마네스크 건축과 고딕이 발전되지 못할 텐데 석공들이 주로 활약했던 도시를 두 개 꼽으라고 한다면 부르고뉴 지방하고 노르망디 지방 이 두 곳을 꼽게 됩니다. 근데 이 부르고뉴가 어디냐면 과거에는 이제 프랑스가 공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크 오브 부르고뉴에서 부르고뉴 공국이고 부르고뉴 공국 주변은 오늘날 포도산지로 대단히 유명하고 부르고뉴 공국의 하나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디종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디종 근처에 가시게 되면 그 유명한 끌르니 수도원이 있습니다. 끌르니 수도원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 수도원이 디종 근처에 있고 또 디종 근처에 바로 시토에의 새로운 발생지인 끌레르보의 수도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로 로마네스크 초기에 끌르니 수도원,
그다음에 그 C2의 수도원이 발언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많이 포진해 있고 먼저 오늘 이따가 말씀드린 그 영국과 맞닿은 노르망디 지역의 건축을 오늘 좀 주목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노르망디 지역의 건축은 좀 순서를 바꿔서 중간 이후에 이제 고딕 건축을 어느 정도 설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의 그 건축설, 즉 프랑스의 건축설이죠. 프랑스의 건축설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고딕을 낳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백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들이 고유의 일본 문화를 그 일으켰듯이 이 고딕 문화도 혹은 로마네스크 건축의 양식도 프랑스에서 이 그 노르망디를 거쳐서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영국의 고유의 이제 고딕 양식을 나타냅니다. 고딕은 프랑스에서 발원했지만 그 프랑스 양식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한 그런 양식들이 영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들을 조금 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이제 수도원들이 그 몇 개 있는데 그 수도원들은 11세기 이후에 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라는 위대한 그런 그 수도원장에 의해서 시토 수도원이 그 발원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프랑스 남부에 그 자매 수도원이 이제 몇 개 포진합니다. 근데 클레르보의 그 베르나르도라는 위대한 수도원장은 그 겸손과 겸양을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그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기도와 침묵과 이러한 그 종교 생활을 거쳐서 타라의 과정에 이를 수 있다. 즉 타라의 과정이라는 것은 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생활도 검소하고 옷도 검소하고 그 다음에 건축도 아주 검박한 이러한 스타일로 이 그 공간을 건축물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토의 수도원의 이제 이 실파칸 수도원의 내부 공간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오직 돌과 석재와 빛만 존재하는 그런 이러한 검박한 공간 속에서 신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그 느낌을 저절로 전달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네스크 건축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 창문이 별로 없다. 그리고 벽체가 두껍다. 그리고 벽체에 창이 있다고 한다면 창은 반원형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네스크 건축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터운 벽체, 1m가 넘는 두터운 벽체가 1144년 6월 11일 이후에 이제 새롭게 변모를 합니다. 대부분의 건축이 어느 시기서부터 그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그 어떤 양식으로 변환했다라고 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고딕만큼은 고딕 건축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1144년 6월 11일. 왜 그 11일을 꼽느냐면 그 시기가 생드니 수도원의 그 제단 부분이 새롭게 오픈된 날입니다. 그 새롭게 디자인된 제단을 그 전체 지휘한 수도원장이 쉬제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고딕 건축의 시작을 알린 사람, 고딕 건축의 원리를 갖다가 체계화시킨 사람 하면 생드니 수도원 쉬제르를 꼽습니다. 자, 이런 수도원의 양식에서 자, 이제 이와 같이 그 제단 부분에 벽체가 해체가 되고 거대한 창들로 구성이 되면서 고딕 건축은 주로 들어서자마자 올려다볼 수가 없죠. 저 상부에서 빛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내부 공간을 1144년 6월 11일 날 이곳에 초청된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면서 이곳에 신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실증적인 그런 놀라움에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두 공간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벽은 해체가 되고 구축적인 어떤 그런 건축술에서 보게 되면
로마네스크가 벽에 의한 건축이라고 한다면 고딕은 기둥에 의한 건축이다. 즉 벽이 해방된다. 그 벽을 해체시키는 방법은 뭘까? 이 방법을 이제 시제로가 그 연구를 했고 이제 그 최초의 시도가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서양 건축의 성당은 바실리카 양식이 발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로로 긴 평면을 가지고 있는데 끝부분에 가서는 반원형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반원형을 앱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앱스가 있는 부분이 제단 부분이 되는데요. 그 제단 부분에 저와 같이 두터운 벽체를 허물고 그 공간에 빛이 들어오도록 많은 창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평면도에 보게 되면 X자형으로 아랫부분은 되어 있고요. 여기는 X자로 되어 있고 여기는 방사형 형태로 쭉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천정을 올려다 본 겁니다. 천정을 올려다 보면 천정에 이제 갈비뼈처럼 리브라는 것이 구성이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공간을 해체를 시킨 이유가 뭘까? 이 해체시킨 과정에서 우리는 대립되는 두 가지 그 이 시대의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토에를 그 이끈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라는 그 수도 원장과 그 다음에 생드니 수도 원장이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아주 그 공간을 그 빛과 석재로만 존재하는 건박한 공간에서 그 신의 존재를 느끼는 베르나르두스의 입장이 이 시제를 오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신이 존재하는 그 공간을 화려하게 이렇게 부활시킨 이런 대립적인 양상을 지니게 되죠. 전체적으로 이제 천정이 해체가 되고 그 사이에 로마네스크에서 쓰지 않았던 생유리를 집어넣습니다. 이 당시까지 유리는 그 대량으로 얻기가 힘들었고 이 시대에 유리를 만드는 기법은 아마 오늘날 그 유리 공장 같은 데 가보면 긴 빨대 같은 걸로 입으로 이렇게 저 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액이 나오면 그걸 이제 장인들이 두드려 갖고 평평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사이즈로 얻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금속 같은 것을 집어넣게 되면 색깔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색깔들을 이제 모자이크처럼 결합을 시켜서 저와 같이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것을 만들어 내게 되죠. 저 그 유리에서 들어오는 색과 그 다음에 빛과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이 공간을 비물질화 시킵니다. 여기서 비물질화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돌과 빛은 물질입니다. 물리학에서 얘기하면 물질이죠. 물질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공간은 비물질화된다. 돌과 빛은 이곳에서 느끼지를 못하고 거기서 어디 영적인 비물질화된 이런 모습을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슈제르의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신은 감각적 물질을 통해서 참된 진실을 향해 들어 높여질 수 있다. 감각적 물질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조금 모순을 갖게 되는 것이 여기서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이제 그 종교 건축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5세기경쯤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부 철학을 내놓으면서 플라톤의 어떤 철학 개념을 서로 이 기독교와 결합을 시키게 되죠. 자, 그러한 그 플라톤 입장은 감각을 무시를 했습니다. 이데아의 하나의 모방이라고 폄하시켰죠. 그런데 여기는 그 시제르가 감각을 들고 나옵니다. 이 감각을
강조한 것은 자연 세계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이 그 고대 시대에 오게 되면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결합시켜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스콜라 철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세 건축을 단순히 건축의 발전 과정의 하나의 그냥 결과물로서 볼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살다 간 이 종교인들 또 지식을 갖춘 이 수도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죠. 고딕 건축의 신앙을 정립하고 옹호하며 기술적 행정적 영민함으로 고딕 대성당의 건축을 실제로 추진한 인물이 생드니 수도원장 시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르가 살던 시기는 1081년서부터 1151년입니다. 요 재임기에 1144년도에 생드니 수도원을 이제 그 짓게 되죠. 시제르의 주의 아래 고딕식으로 재건된 생드니 대성당이 헌당석을 가진 그 처음으로 이제 그 건물을 갖다 짓기로 결정한 게 1137년이고요. 영광의 시대를 알리는 시점이다. 시제르는 로마네스크 양식을 고집하여 고딕 양식이 포용하고 있는 세속성을 비판한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아까 말씀드린 베르나르도에 반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딕 성당이 막 세워질 때 이 결과물을 보고 베르나르도는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시제르는 고딕의 경영성을 옹호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 변론이 정신은 감각적 물질을 통해서 참된 진실을 향해 들어 높여져야 된다 해서 그 감각, 즉 이 생드니 수도원에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느끼는 그 감각들, 마치 신이 실재한다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 미술사에서 리얼리즘은 1800년대 초반에 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를 꾸르베를 꼽죠. 자, 꾸르베가 얘기한 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천사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튤립 한 송이를 그리겠다. 그게 바로 이제 리얼리즘의 선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제르가 얘기하는 리얼리즘은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44년 6월 11일 프랑스의 왕과 또 귀족과 모든 그 종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개막식이 열렸을 때 그 시기가 고딕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평면은 이제 생드니 수도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딕으로 다 재건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 생드니 수도원장이 살아있을 때는 요 재단 부분만 그렇게 완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생드니 수도원을 가시게 되면 특히 요 부분을 보시고 요 부분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제르의 모습이 직접 이렇게 그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제르가 한 얘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리석은 마음은 물질을 통해 진실에 이르고 깊은 마음은 진리에서 보고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성서에 보면 빛이라는 개념이 끊임없이 그 등장하고 빛은 창조의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와 생드니의 시제르의 그러한 관점이 하나는 로마네스크, 하나는 시제르 이렇게 대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제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시제르는 이미 그 생드니 수도원을 그 건설하기에 앞서서 노르만디 지역을 가서 여러 건축을 봅니다. 노르만디 건축이 그 당시에는 로마네스크 건축 중에서 제일 구조적으로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그 부르고뉴 지방의 그 클루니 수도원 쪽으로 가니까 거기서도 아치가 약간 뾰족한 아치,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런 방법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제르는 부르고뉴 지방과 노르망디 지역에 아주 능력 있는 석공들을 모아서 여기에 투입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고딕 성당을 짓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는 성당 내부에 들어서서 올려다봤을 때 우선 높아야 되겠다. 그 성당 내부가 신과 만나는 장소라고 한다면 올려다보는 천장은 바로 천상의 세계라는 얘기죠. 천상의 세계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면 로마네스크 건축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어떻게 건물을 높여야 될까? 벽체를 높게 구성이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이 나무블록 가지고 쌓기 놀이를 할때 보면 점점 올라갈수록 흔들흔들거리면서 넘어지죠. 우리가 이제 보통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측면에서 바람도 불어오고 자체적인 하중에 의해서 건물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붕괴가 되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연구를 하면서 이 시제르는 반원형 아치를 끝을 뾰족하게 하는 포인티드 아치로 이제 그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고딕 건축에 그 가능하게 한 구조적 요소가 세 개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포인티드 아치로 해서 건물을 높게 올린다. 자, 그러면 포인티드 아치하고 차이점을 조금 보죠. 초기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뾰족하게 한게 아니라 약간은 이렇게 그저 경사를 이렇게 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벽을 높게 쌓으면은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해서 지붕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 벽이 이 지붕의 무게에 의해서 옆으로 넘어지겠죠. 넘어지려면 넘어지지 말라고 뭔가 부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축해주는 이 벽을 이제 영어로 버트레스, BUTTRESS라고 얘기합니다. 자, 버트레스. 여기다가 이 벽이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받쳐주는 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축벽을 너무 크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과 벽, 사람이 이렇게 마치 받치고 있는 것처럼 공중이 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플라잉 버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방금 전에 끝이 뾰족한 아치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높이 올라가는 벽을 갖다가 옆에서 부축해주는 부축벽을 만들어낸다. 자, 초기에는 높이가 한 28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 노틀담 성당이 높이가 32m까지 올라갑니다. 아미앵 성당 같은 경우는 높이가 42m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베 성당은 높이가, 이게 그 높이라는 거는 이벽 높이를 얘기합니다. 이 높이가 48m까지 됐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베 성당은. 그러니까 이제 각 도시별로 누가 높이 짓나 시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노틀담 성당이 1160년에 완공이 되는데 노틀담 성당은 높이가 벽면 높이가 32m니까 저 아미앵이라든지 보베는 더 높게 짓습니다. 자, 높이 질수록 실내 공간에서 느끼는 공간감은 다르겠죠. 자, 이러한 그 높이의 경쟁에 의해서 고딕은 도시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랜드마크가 됩니다. 중세는 기독교 사회고,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그 주교가 있는 성당이기 때문에 그 성당을 가능한 한 높게 짓고 멀리서 순례자들이 왔을 때저 멀리서 그 첨탑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라는 개념은 그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이 들리는 곳까지를 그 당시에 시티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정도로 모든 게 바로 성당의 중심이고 오늘날 유럽의 중세 도시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중앙에 다 성당들이 있죠. 비엔나를 가면 정중앙에 슈테판 성당이 있고 파리는 노틀단 성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플라잉 버트레스가 바로 이제 고딕 건축의 핵심이다. 로마네스크 건축은 버트레스는 있었어요. 부축벽은 있었어요. 측면에. 그런데 고딕에 올라가면서 저 높은 벽을 갖다가 지지하는 하늘에 떠 있는 부축벽. 그래서 플라잉 버트레스가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요 끝이 뾰족해지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합리성을 얻게 됩니다. 자, 이 고딕 건축은 합리성의 건축이에요. 힘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건축의 역사가 한 만 년 정도, 집을 짓고 산 지가 만 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가장 기술적 혁신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고딕 시대입니다. 지금 현대 건축도 놀라운 테크놀로지가 반영이 되고 있죠. 또 한 번의 그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고딕 시대를 꼽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반원형으로 되어 있던 그 저런 그 지붕의 모습들도 점점 뾰족해지면서 측면으로 힘을 전달하는 이런 개념이 그 탄생이 되는데요. 지금 생드니 수도원에 가시게 되면 이 모형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시기에 세워진 수도원들을 보면 성당이 있고요. 이 그 수도원에 이제 그 저 살아가는 수도사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그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미음자형 그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로이스터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클로이스터입니다. 이 클로이스터를 끼고 수도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동쪽의 제단 부분입니다. 저 제단 부분을 저와 같이 플라잉 버트레스 받쳐주면서 이 제단 부분의 벽을 갖다가 해체시키면서 빛이 내부로 들어오는 이제 그러한 극적인 그 느낌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드니 수도원을 이제 가게 되면 오전에 갈 때하고 오후에 갈 때가 느낌이 다릅니다. 그 오전에 가게 되면 동쪽에서 이 그 제단 부분으로 빛이 쏟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오후에 가면 그 빛의 효과를 보통 이제 빛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드니 수도원은 빛의 어떤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에 의해서 연출되는 그 공간을 보려면 오전에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요. 최근에는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제 불이 나니까 그 대표적으로 그 파리의 그 대표적인 그 관광 코스가 노트르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편 이 생드니 수도원으로 많이 이제 가는 거로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부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딕은 세 가지의 구조적 원리에 의해서 과거 로마네스크와는 다른 신이 실제하는 이런 공간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곳곳에 포인티드 아치가 들어가고, 이제 포인티드 아치, 뾰족하다는 뜻이겠죠. 요게 네이브 월인데요. 그 네이브는 이제 신도석이 있는 부분의 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그 글에 보면 네이브 월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즉, 요, 그 통로가 있는 아일 말고 신도석에 있는 네이브에 세워진 벽입니다. 이 벽은 크게 3등분이 되는데요. 바로 요 신도석이 있는 요 포인트 다치 윗부분을 트리포리움 혹은 또 갤러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갤러리. 그 다음에 여기가 고창입니다. 고창은 이 그 영어로 클리어 스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되면서 각각 여기서 빛의 연출이 측면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여기도 보면 란셋 윈도우가 두 개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가. 그럼 이 벽을 네이브 월을 옆에서 뭐가 받쳐주느냐. 바로 플라잉 버트레스가 받쳐주고, 이 벽을 위에서 이렇게 장식해주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피너클입니다. 이제 영국 건축에 가면 이 피너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 건축물을 꾸며주는데요. 아마 그게 그 템즈 강변에 있는 영국 의사당을 보면 이제 그 나중에 그걸 느꼈습니다. 이때가 이제 영국 건축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고딕 건축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밑에 부분, 요거는 로마네스크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버트레스. 위에 있는 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플라잉 버트레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모든 건축물, 성당 건축 말고 과거의 모든 건축의 가장 문제점은 지붕을 덮는 거였습니다. 지붕을 어떻게 덮느냐가 건축가들의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목재로 트레스를 짜서 지붕을 얹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도 보면 목재로 트러스를 짜서 위에다가 지붕을 얹었죠. 그런데
목재로 얹게 되면 불이 나면 타버리죠. 그래서 고딕 성당이 계속 불이 나서 재해를 입는 거고, 지금 노틀담 대성당도 이 지붕이 참나무로 돼 있어. 그게 다 불이 타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고딕 시대에 오게 되면, 로마네스크기에 오게 되면 지붕을 돌로 엎자. 그래서 이제 그 얹는 방식이 X자형으로 이렇게 뾰족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돌로 뼈대를 만들고 가벼운 재료로 이렇게 그 처리하는, 요걸 뭐라고 그러냐, 요걸 리브 볼트라고 얘기합니다. 리브는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먹는 풍잎 뭐 이런 것처럼 갈비뼈를 얘기하죠. 갈비뼈처럼 되어 있는 볼트. 그러니까 볼트가 나사를 조이는 볼트가 아니라 궁중형 지붕.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 이 반원형으로 쭉 연속되어 있는 그것을 궁중 볼트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VAULT죠. 그래서 리브 볼트. 요 세 가지입니다. 포인티드 아치, 프라잉 버트레스, 리브 볼트. 요 세 개가 고딕 건축의 핵심이고, 요 세 개의 요소가 그 로마네스크 건축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치는, 자,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인들이 발명한 겁니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저 반원형에 있는 요 아치의 이 무게가 반원을 타고 지반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 힘이 옆으로도 퍼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아치를 하게 되면 옆에 벽을 받쳐줘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버트레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돌을 쌓을 때 하나, 둘씩 쌓아서 올라갑니다. 양쪽, 여기 이제 밑에다가는 거푸집을 원형으로 되겠죠. 목재로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돌을 쌓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여기다가 돌을 하나 끼워 놓죠. 이게 뭐냐면 키스톤입니다. 이걸 딱 집어넣으면 이 구조는 거푸집을 떠나더라도 완벽하게 힘을 갖는 구조가 되죠. 저 키스톤, 동양에서는 홍의 머리, 이게 이제 하나의 고딕 저 아치에. 자, 그런데 저 힘이 이 반원형은 옆으로 그 퍼져나갈 수밖에 없죠. 이 힘을 상쇄하는 게 뭐냐, 위에서 내려오는 그 힘을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방법.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이 수직의 힘이 그냥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덕분에 반원형 아치에서는 높이가 요것만큼만 올릴 수가 있는데, 포인티드 아치라 보니까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높이를 확보하는 방법인데다가 구조적으로도 뛰어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드 아치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아치의 발전 속에서 이제 고딕의 어떤 출현을 볼 수가 있다. 자,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붕을 얹는 방식이 로마네스크 시대에는 이와 같이 궁융형으로 만듭니다. 요걸 이제 볼트라고 얘기하죠. 볼트. 그런데 요거를 로마네스크 시대 후기에 가면 서로 X자형으로 결합을 시킵니다. X자형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다가 고딕에 오게 되면 이것은 벽으로 전달을 하는데, 로마네스크에 오게 되면 이 지붕을 갖다가 기둥으로 전달이 되죠. 이게 이제 바로 벽의 건축에서 기둥의 건축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고딕의 내부 공간에서 위에서 천장을 올려다본 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구조에 관련된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런 방법으로 이제 기둥에 의한 그런 모티브가 구성이 된다. 자, 저렇게 거푸집을 댑니다. 성당 건축을 지을 때 먼저 목수가 거푸집을 저렇게 짜면은 저 X자형으로 된 데다가 돌을 올려놓고서 이제 건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이 여기 이제 리브가 만나서 한 군데 지반으로 전달되는 기둥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여기 보면 선이 여러 개 만납니다.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고 요 리브가 만나서 모아지다 보니까 이 기둥이 볼록볼록하면서 커지죠. 이것을
다발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명문에 보시게 되면 거기 다발기둥이라는 얘기가 이제 고려서 나오고요. 그래서 고대기의 내부에 들어가시면 이 다발기둥이 한 성인 한 3명이 이렇게 팔을 댈 정도로 두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거대한 지붕의 무게가 벽이 아니라 기둥을 타고 집 안으로 전달되면서 벽을 이제 자유롭게 개방이 되면서 그 사이에 유리를 집어넣어서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바로 그 채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장을 올려다보죠. 천장을 올려다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리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우리 갈비뼈처럼 뼈대를 이루는 리브인데요. 보통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쓰리베이 아파트, 뭐 쓰리베이 아파트가 다 거실하고 침실하고 좋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베이가 BAY입니다. 자, 고딕 건축의 베이는 요같이 기둥이 있는 요걸 베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와 베이 사이를 어떻게 돼요? X자형으로 이렇게 그 리브를 둬서 지붕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끔 하죠. 이런 방법. 그래서 저거를 이제 리브 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개로 구분이 돼서 저거를 4분 볼트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는 6개로 분할이 되고 이걸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 고딕 건축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인들이 고유의 방식으로 이제 재해석한다고 얘기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저 리브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 만들게 됩니다. 펜볼트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라든지 더렘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 프랑스에서 볼 수 없는 저 리브의 화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따가 나올 거고요. 4분 볼트. 보통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저렇게 베이와 베이 사이를 대각선으로 나눠서 거기다가 돌을 쌓고 가벼운 재료를 마감하는. 자, 저렇게 네 개로 구분하는 이러한 볼트의 형식이 나온다. 자, 이게 바로 영국의 볼트입니다. 조금 굉장히 장식적이죠. 그죠? 자, 요 얘기는 나중에 해보기로 합니다. 자, 저와 같이 천정을 어떻게 덮느냐 하는 방식은 리브볼트라는 형식을 낳게 되고 그 네이브월의 높은 벽을 갖다가 지지하는 것은 플라잉 버트러스가 해결을 하고 이제 이런 방법들이 고딕 건축에서 나오게 된다. 자, 저와 같이 저 다발 기둥이 수많은 리브가 합쳐져서 밑으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영국의 그 리브 볼트예요. 위에서 보게 되면 정말 그 화려하죠. 그런데 고딕 건축에서는 이 그 내부를 천상의 세계라고 하면서 이 내부 공간을 하나의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 가보면 똑같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마치 식물이 줄기를 쳐서 공간을 구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다발 기둥에서 위로 퍼져나가는 리브들이 마치 나무의 모습과 같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부채꼴, 우리가 부채꼴을 펜이라고 얘기하죠. 펜 볼트라고 얘기하고 이 펜 볼트는 프랑스에서 건너간 고딕을 영국 사람들이 재해석하는 건데 나중에 거꾸로 프랑스로 유입이 됩니다. 자, 이런. 자, 심지어는 이와 같은 모습도 영국의 건축에서 볼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그 천장입니다. 정말로 그 예술적인 화려함을 볼 수가 있죠. 초기에 로마네스크 건축을 거치면서 4분 볼트가 탄생이 되면서 이제 고딕 건축의 새로운 공간들이 탄생이 되는데 영국으로 오게 되면 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이제 이것을 후기 고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1400년, 1500년 이때쯤 되면 후기에 이르게 되는데 대부분 프랑스, 이탈리아는 1400년대서부터 르네상스로 진입이 됩니다만 영국만큼은 1500년까지 고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후기 고딕이라고 갈수록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양식이 탄생이 되면 양식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이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이제 그 사멸하듯이, 그리고 그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한 문명도 계절의 변화처럼 그런 생성과 소멸을 거친다라는 것이 바로 스펭글러라는 유명한 그 사학자의 의견인데, 마찬가지로 고딕도 후기로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로마, 그리스 건축도 후기로 가면서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를 가면서 화려해지듯이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저 노랗게 되어 있는 저 대부분이 다발기둥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저 다발기둥이죠. 그래서 이제 그 높이가 고딕에 오게 되면 과거 초기에 바실리카 양식에서 봤던 높이는 고딕에 오게 되면 30m를 돌파하고 드디어 40m를 아미앵과 보베가 돌파합니다. 현재 제일 높은 성당은 퀼른대 성당입니다. 근데 퀼른대 성당은 완공이 1850년대 돼요. 그래서 이 고딕의 건축사에서 그 이제 퀼른은 빼버립니다. 높이를 얘기할 때. 그 가장 높았던 것이 아미앵 성당인데, 아, 저 보베 성당인데, 보베 성당은 이제 붕괴가 됐고, 자, 이제 이 노틀담 성당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아까 봤던 생드니 수도원처럼 이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갈비뼈, 플라잉 포트레스가 보이죠. 그 생드니 수도원이 재단 부분이 1144년이고 노틀담이 116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 형태와 플라잉 버트레스가 고딕에 오게 되면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네스크와 그 차이의 높이 차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성당의 명칭들이 대단히 다양하게 그 나타난다. 그 지역별, 언어별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독일에 가면 민스터라는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민스터도 성당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돔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가. 근데 일반적인 그 교회 명칭을 얘기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바실리카, 위대한 성인이 묻힌 묘 위에 지어진 대바실리카. 그 바실리카 중에서 아주 그냥 그 네임 밸류가 높은 성당이죠. 그 대바실리카는 몇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바티칸 그 앞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또 생드니 수도원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데요. 1100년, 1144년 이후에 등장하는 고딕 도시에 세워진 성당에는 저와 같이 캐데드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파리 주변에 있는 프랑스의 대성당은 전부 다 캐데드럴, 노틀담, 샤르트르 이렇게 용어가 이제 캐데드럴이 들어가는데요. 저 캐데드럴이 뜻하는 것은 대성당인데 저 캐데드럴의 L자를 빼면 캐데드라가 되고요. 캐데드라가 뭘 뜻하느냐 하면 바로 주교가 앉는 의자, 등 높은 의자를 캐데드라라고 얘기하고 주교자의 그 의자가 있으면 그 성당을 캐데드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우리말로 바꾸면 주교자 성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교자 성당이 됐다는 얘기는 이 주교가 그 도시, 그 중세 시대 때 얘기한다면 그 봉건 지주가 하나라는 총 지역 전체를 갖다가 그 관할하는 주교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교를 누가 선임하느냐가 중세시대 때는 대단히 중요했고, 그게 권력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 로마 바티칸의 교황과 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교 선임권을 갖고 다툰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딕은 발원지가 프랑스다, 파리다. 그 파리에서 출범한 그 대성당, 고딕 성당은 이제 1144년 이후에 유럽
곳곳으로 확장이 되고 영국으로도 건너간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네스크는 사람의 인적이 닿지 않는 그 아주 그 산속이나 계곡에 세워지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시토의 수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딕은 다 도시에 세워지게 된다. 고딕이 세워지는 이 단계에서 이제 도시가 발달이 되고 도시의 부와 이런 재력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성당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결합된 게 바로 석공이죠. 그래서 이 대성당을 지을 때는 석공을 수배하는 게 대단히 문제였습니다. 근데 석공도 아주 기술이 뛰어난 석공이 있고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석공들이 있죠. 이들의 월급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주교라든지 이런 당시의 정치 세력들이 석공들의 그 이 일당을 제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탄생되면서 거꾸로 석공 조합이 탄생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많은 길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네트워크가 잘 된 게 바로 석공 조합입니다. 근데 이 석공 조합은 건물이 이렇게 완공되면서 끊임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렀죠. 메이슨이 석공이고요.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그 석공 조합이 영국에서 그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의 그 어떤 이름을 갖고 현대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이 중세시대 때 로마네스크와 고딕 성당이 지어질 때는 이 석공들의 시대죠. 이 석공들이 이제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파리를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파리가 있습니다만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메이저급 성당들이 쭉 세워집니다. 레임 성당, 그 다음에 아미앙 성당, 그 다음에 샤르트르 뭐 이런 성당들이 세워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교육이 발달됐다는 것하고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대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따가 이제 그 파리 대학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수도원이 나오면서 수도원은 지적 공간이죠.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면 하는 일은 기도와 독서와 그 다음에 필경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적들을 갖다가 탐구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800년 정도 되면 수도원 학교가 들었습니다. 수도원 소속의 학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를마뉴 대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럽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 샤를마뉴 대제가 왕정, 궁정 소속의 이제 학교를 만듭니다. 궁정학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 고딕 성당을 갖고 있는 주교자 성당에서 이제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대학 시스템이죠. 또 하나가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사립학교입니다. 그게 가장 밀집된 곳이 바로 노틀담 성당 좌안에 있는 지금의 솔로몬 대학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이 파리에 오게 되면서 이제 파리는 학문의 중심지가 되고 방금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수도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성당 건축을 짓는 개념과 서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파리는 왜 고딕의 중심지가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그 교황으로부터 이제 그 교황 종교적인 그런 권한까지 물려받으면서 이 독일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하나의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카노사의 구력으로 알려져 있는 그 주교 선임권을 갖고 이제 황제와
저 교황이 서로 대립하면서 카노사에서 저렇게 하이니 사세가 저렇게 이제 그 죄를 사해달라고 비는 이런 모습에서 서서히 신성남은 독일에서 이 프랑스 쪽으로 이제 그 바티칸의 이 그 관심도 올라가는 이런 배경도 뭐 일부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고 이건 시간이 증가가 돼서 저와 같이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딕 성당이 이제 융성한 데는 독일 로마 독일권의 그런 종교적인 어떤 권력보다도 파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권력의 중심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생드니 수도원은 지난번에 시작할 때 잠시 보여졌습니다만 여기까지 그 설명드리고 한 10분 휴식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바실리크 생드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생드니 수도원은 파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도원이다. 파리시 외곽에 있지만은 파리 지하철을 그 이용을 하면 20분 내로 도착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파리 지하철 13호선을 타시고 생나자레역에서 이제 그 저 기차에 지하철에 오르게 되면 종점 전이 여기가 이제 바로 바실리크 생드니라는 수도원 그 지하철 그 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보통 우리가 이제 파리 근교에 이렇게 그 유적을 가보게 되면은 그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혹은 샤르트르 대성처럼 뭐 이렇게 좀 오래 가야 되는데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생드니가 이제 파리 일각에 있고 이곳에는 그 파리에 온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환경이 파리 중심지보다는 낙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5분만 걸으면 저와 같이 한쪽 종탑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교회 정문과 만납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입구는 서쪽이겠죠. 자, 저 종탑은 1850년대 이제 번개에 맞아서 이제 붕괴가 돼서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원래의 모습은 저와 같이 이제 그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 이런 모습이었인 성당이죠. 자, 이 수도원 성당에 이제 그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측면에 가보게 되면 북쪽 측면에 가게 되면 그 트랜셉트 부분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는데 이 입구 부분에 그 머리가 잘린 생드니의 그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드니의 그 신부는 250년경 그 저 이탈리아에서 포교를 위해서 파리에 도착한 주교 디오니우스가 그 몽마르트 언덕에서 순교를 당했고 순교를 당하면서 그 머리를 들고 와서 이 넘어진 곳에 세워진 수도원이 생드니 수도원이다 라고 해서 이 생드니 수도원 북쪽 트랜셉트 입구에 보게 되면 머리 잘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머리 잘린 모습은 그 노틀담 성당 입구에서도 만날 수 있다. 생드니는 최초의 그 파리 주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지난주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내부에 이제 서쪽 측면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높이가 한 28m 정도 되는 이 공간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공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오전과 오후가 다른데요. 자, 오전에 가시게 되면 이 동쪽 앱스 부분에서 상부에서 빛이 유입이 되고 천장은 이렇게 사분된 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바닥에 떨어진 모습이 이와 같은 아주 화려한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깔이 바닥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이 마치 존재하는 듯한 이런 그 환상적 이미지를 감각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이러한 모습, 바로 생드니 수도원장이 그 노렸던 뭐 이런 그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남북 쪽에 이제 거대한 13m에 가까운 원형창을 두게 되는데요. 저 원형창을 로즈 윈도우라고 얘기하고, 로즈는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면서 이 제단 부분에 그 저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깔을 블루로 갑니다. 푸른색으로 가져가게 되죠. 푸른색은 성모를 뜻하는 그러한 그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상부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벽은 사라지고 비물질화돼서 빛이 제단 부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브르 미술관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성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성모 마리아가 나온 이 그 그림들을 보면 성모가 입고 있는 옷이 거의 대부분 다 저와 같이 푸른색입니다. 자, 저 푸른색의 어떤 이미지들을 보면서 이 고딕 시대가 오면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이 싹이 트면서 파리를 중심으로 성당 네임에 성모 마리아, 노틀담 이름이라는 이름이 이제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당에 이제 그 나타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1144년 그 고딕 성당으로 그 탄생될 때 있었던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닙니다. 이 아쉽게도 이 생드니 수도원에 그 현재 남아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프랑스 대혁명 때 이 생드니 수도원의 모든 창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좀 이따 보시게 되면 이곳에는 역대 프랑스 국왕들의 묘가 다 여기 있었습니다. 이 생드니 수도원은 일명 프랑스의 종묘입니다. 그 디고베르트 왕이라고 600년경에 사망한 왕부터 루이 18세까지 모든 왕들의 묘가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만 프랑스 왕정을 반대하는 그 혁명 세력들이 들이닥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프랑스의 왕의 묘도 파헤치고 이런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원형은 어디를 가야 볼 수 있느냐면 바로 고딕 시대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모습은 샤르트르를 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곳에 가게 되면 저 지금 그 20m 넘는 거대한 천장 아래에 역대 그 프랑스 왕들이 쭉 누워 있죠. 자, 프랑스를 지배했던 우리가 이제 600년이 넘으면서 카페 왕조가 등장하고 부르본 왕조가 등장하고 루이 16세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정이 붕괴가 되는데 그 왕정 복구가 되고 나서 루이 18세까지 그 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왕비의 묘도 있고 또 일부 충신이었던 사람들의 묘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남바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프랑스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가시면 아마 그 저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죠. 단두대에 처형이 되고 그냥 외부에 버려져 있던 그 묘를 루이 18세가 회수를 해서 이곳에 이제 그 묘를 두고 이와 같이 조각상을 세워놨죠. 무릎을 꿇고 있어서 비는 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곳에 고딕 성당의 시작을 알리는 건축적 모티브와 그 다음에 프랑스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 가보게 되면 저와 같이 석상들이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는 그
머리에 베개가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가 있습니다. 다 이제 격에 따라서 높을수록 지체가 높았던 뭐 이런 그 곳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위에서 이제 올려다 보게 되면 고딕이 벽의 건축이 아니라 기둥의 건축임을 알 수가 있고 저런 상부의 지붕의 힘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그 테크놀로지가 매우 뛰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중세가 어둠의 세계였느냐 라는 것 결코 이 고딕에 이르게 되면 르네상스만큼이나 대단히 고도의 인류 문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 로마네스크 건축입니다. 요까지 하고 좀 쉬겠는데요. 로마네스크 건축은 벽화가 발달이 됩니다. 지금 저 성당, 로마네스크 성당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상부에 보게 되면 막혀 있어서 여기에 그림들이 들어가죠. 여기 이제 벽화가 발달이 되는데 고딕에 오게 되면 이 벽화가 필요 없습니다. 벽화 역할하는 게 뭐냐면 스테인드 글라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회화의 역사에서 벽화가 쇠퇴하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달한 이런 모습들도 상대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고딕 성당은 크게 그 3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브가 있는 바로 그 부분에 그다음에 이게 트리포리움이라는 부분. 요거는 이제 노틀담 성당에서는 요걸 갤러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창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하나의 베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베이에 포인티드 아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포인티드 아치가 다시 두 개로 나눠지고 요 아래가 네 개로 나눠지면서 요 위에 원형이 생기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라는 뜻이죠. 판테온에 보면 9m의 천정을 오클러스라고 하듯이 요걸 이제 오클러스라고 합니다. 요런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빈 공간에다가 전부 다 생유리를 집어넣는데 이 여기에 들어가는 도상들이 전부 다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로 구성이 됩니다. 요건 스테인드 글라스 얘기는 잠시 후에 샤르트르 대성당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